털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1964년 겨울을 서울에서 지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겠지만 밤이 되면 거리에 나타나는 선술집. 그 안에 들어서면 카바이트 불에 길쭉한 불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고 염색한 군용 잠바를 입고 있는 중년 사내가 술을 따르고 안주를 구워주고 있는 그러한 선술집에서 그날 밤 우리 세 사람은 우연히 만났다. 우리는 이제 김승옥의 서울 1964년 겨울을 통해서 1964년을 마감하려고 합니다. 김승옥은 이 소설을 통해 결국 인간은 모두 혼자라는 것과 그 개인들의 고독과 소외감과 쓸쓸함을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인물들을 내세워 그려내고 있습니다. 김중태와 김지아가 역사와 사회와 가난과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던 그 1964년에 김승옥은 왜 인간의 고독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일까요? 그럼 김승옥의 답을 들어보실까요? 예, 춥죠? 여기서 이쪽으로 좀 앉으세요. 아, 예. 소주 한 병 주시오. 안주는 뭐가 있죠? 예, 저 오뎅하고 참새 구운 것 두 가지가 있어요. 국물 있는 거요? 예, 예. 25이요? 그럼 나랑 동갑이시네. 반갑습니다. 난 나보다 나이가 더 위인 줄 알았는데. 제가 나이가 좀 들어배죠. 서울 올라와서 고생을 많이 해서요. 그 옷 때문에 더 그럴 겁니다. 옷차림을 보아하니 관공서에서 일하는 분 같은데. 아니, 어떻게 하셨어요? 저 지금 구청 병사계에서 일하고 있거든요. 자, 이거 좀 드시게 드시고요. 예, 드세요. 아이고, 첫 잔은 제가 한 잔 따라 드릴게요. 아니, 술잔은 장무라도 계집이 따라야 제 맛이라지만 그냥 하신 대로 한 잔 따라 드릴게요. 고맙소. 예. 안녕. 동갑이니까 안녕이라고 불러도 되겠죠? 편한 대로 하세요. 안녕. 혹시 파리를 사랑하십니까? 프랑스 파리 말인가요? 아, 이 프랑스 파리는 무슨 이 날아다니는 파리 말입니다. 안녕. 아직은. 그럼 김영은 파리를 사랑하세요? 예. 날아다니는 것들 중에 유일하게 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거니까요. 아, 그렇다면 모기도 있지 않습니까? 에이, 모기는 날아다니는 것 같지가 않아요. 먼지처럼 떠다니는 것 같지. 김영,
혹시 꿈틀거리는 것을 사랑하십니까? 꿈틀거리는 거요? 사랑하죠. 사랑하고 말고요. 지금 무슨 얘기를 하자는 겁니까? 음탕한 생각이군요. 아, 음탕한 얘기가 아닙니다. 만원포스 속에서 젊은 여자의 아랫배가 조용히 움직이는 걸 보고 있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질 수가 없었어요. 그것도 꿈틀거리는 거 아닙니까? 그 여자들은 김영의 그런 시선에 불쾌감을 느꼈을 겁니다. 물론 그럴지도 모르죠. 하지만 전 전혀 음탕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. 그 여자들의 몸에 손을 댄다든지 혹은 내 몸을 비벼대고 싶다든지 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. 그저 오르내리는 게 신기했을 뿐입니다. 고소해요. 들어보세요. 김영. 예? 우리가 서로 지금 거짓말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? 안영은 어땠는지 몰라도 내가 한 얘기들은 다 정말이었습니다. 진짜예요. 미안합니다. 난 우리가 서로 자꾸 거짓말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영은 나한테 날아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난 김영한테 꿈틀거리는 것을 사랑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.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는 아주 친한 사이일지라도 잘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. 그러게요. 그럼 우리 다른 얘기 할까요? 평범한 얘기. 그냥 사람 사는 얘기. 그럽시다. 자, 일단 한 잔씩 들고. 평화시장 앞에 줄지어선 가로등들 중에 동쪽으로부터 여덟 번째 등은 불이 켜있지가 않습니다. 화신백화점 6층 창들 중에 세 개에서만 불빛이 흘러나오고요. 네? 나도 봤습니다. 뭘요? 서대문 버스 정류장에는 32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17명이 여자들이고 5명의 어린애, 4명의 젊은 사람과 6명의 노인네들이 있었습니다. 단성사 옆 건물의 첫 번째 쓰레기통에는 초콜릿 포장지가 두 장 놓여 있었고 적십자벽은 정문 앞에 있는 호두나무의 가지 하나는 부러져 있습니다. 을지로 3가에 있는